여주입니다. 들어보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장 노래였기 때문일까요? 마음의 포근해지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넷 연주자 박도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네마 파라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요. 네. 저 오늘 자리에 한 자리 모여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 무선 마이크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유선 마이크로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인사드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을 모르시는 기자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한 자리 모이셨으니까 최영식 선배님부터 저희가 그 한 분씩 각자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커뮤니케이션실의 최영식이고요. 그 뭐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 다 저희 취재진 말씀드렸고 오늘 어떤 연주 또는 오은영 박사님 오늘 핵심이시니까 오 박사님이 먼저 또 이렇게 이 마이크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안녕하세요. 가을 솔로이스트에서 첼리스트를 맡고 있는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사 쓰실 내용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뭐 너무나 여러 일들이 많아서요. 근데 바쁘신데도 오늘 이렇게 따뜻한 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윤권입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네. 저는 아까 인사드린 가운솔로이스트 대표 피아니스트 강자혜입니다. 인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전 질문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현장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보면서 저희가 우선 딱 그 서울경제 박민주 기자님이 또 딱 맞는 바로 쳐다보시는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온 솔로이스트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박사님도 박사님이지만 또 이제 상무님과 또 대표님도 같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상무님, 이 가온 솔로이스트와 박사님. 예. 네. 그 저희 기자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효성유의 여기에 이런 거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행, 그러니까 장애, 비장애, 함께 가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사회공헌 활동을 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섬유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가늘고 길게, 그리고 오래. 이게 저희 모토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비장애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그리고 또 사회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 장애인 아닌 우리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게 이제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세상이 더 아름답고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저희가 바라는 취지이자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그 회사의 이제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최고 경영진들은 굉장히 거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늘 그 장애 비장애 이걸 늘 가슴에 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사회공헌 활동 중에 반 가까이가 문화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질문 나오는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박사님께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온 솔로이스트와 함께 공연을 하면서 아마 이전과의 토크 콘서트는 좀 다른 포맷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함께 참여하게 된 소감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과 그 가족과 삶을 같이 한 지가 보니까요. 횟수로는 33년이 됐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엄청 나이 많은 사람이 많네요. 네. 근데 저희는 전공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또 저희 아주 또 세부 전공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그런 질환이 배달장애,
네, 뭐 이런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쭉 양육하고 또 가르치는 부모님과 거의 저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들과의 긴 어떤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정말 제가 그 젊은 의사였을 때, 의사 초창기에는 부모에게, 가족에게 이 발달 장애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저의 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고요. 부모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제가 초창기 병아리 의사 때에 비해서는 정말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의 인식이라든가 이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배움, 공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초창기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어려움에 대한 어떤 치료적 접근, 도움, 또 어떻게 기능을 잘 발달시킬지에 대한 의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그래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키우려고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나의 자녀처럼 우리 가족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고 그래도 좀 인식을 좀 같이 하면서 가지고 있던 오해와 편견을 조금씩 내려놓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 정말 저 매일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갖고요. 머리숱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네, 몇 년 전에 진짜 풍성했는데요. 지금 나이 탓인지. 네. 네. 머리를 자를까 생각도 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더라고요. 머리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2023년 초에 제가,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제 장애가 있는 가족,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정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겠다라고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했으면 좀 지켜야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장애가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제일 필요한 거는 관심과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 관심과 희망을 놓지 않고 그래도 삶에서 좀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장애 아이들이 연주하는 영상들을 많은 분들 저한테 보내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박사님. 그리고 들어보면 감동입니다. 정말 장애가 있다라는 미리 그런 어떤 정보를 얻지 않고 그냥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연주자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훌륭한 연주들, 들으면 아주 감동이 되는 연주들. 그리고 또 저를 진료실로 찾아오는 그 수많은 장애가 있는 애들 중에서 배운 걸 또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은 단소도 불고요. 어떤 아이들은 뭐 바이올린 말할 것도 없고 피리도 불어요. 그리고 막 노래도 배운 걸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 행복하듯이 이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한 이 과정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어떻게 나누고 살까 이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런 걸 좀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서로 제의를 하고 너무 의미가 있고 저 또한 어떠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과정을 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 요 옆에서 이 연주를 들었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따뜻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그 마음의 조금 작은 변화들이 우리 조금 살면서 느낀다면 조금 삶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를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같이 하게 해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저의 아주 인생의 한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강자연 이제 대표님께도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이 이제 이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계기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강자연 대표님도 이제 또 그 전에 했었던 연주와는 좀 다른 구성으로 이제 함께 참여하시게 됐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과 그리고 또 이제 곡 선정부터 또 준비 과정도 또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도 살짝 또 무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공연 횟수가 많은 그런 단체이기보다는 좀 신규 단체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음악을 가지고 소통하는 공연들을 해왔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연주 단체다 보니까 음악회 중심으로 많은 공연을 해왔는데 이렇게 전문가이시고 네, 저희가 정말 TV에서 많이 보고 흠모했던 박다윤과 저희가 공연을 하고 이런 귀한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저희로서는 정말 영광이고 토크 콘서트라는 좀 새로운 포맷이기도 하고 저희로서는 그래서 저희에게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한 단계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다님께서 준비하신 주제에 맞는 그런 적합한 곡들로 저희가 또 여러분이 아시고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곡들로 그리고 또 저희 연주자들이 같이 즐기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저희가 잘 선곡을 했고 지금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기자님들의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제 답변을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 계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용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최하실 사모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 강자연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효성 컬처 시리즈라는 게 2010년에 첼리스트 요요마 씨의 티칭 클래스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칭 클래스, 뭐 DMG 평화 음악회, 첼로 리사이틀 이렇게 계속 시리즈 성격이 변해온 것 같은데요. 아까 상무님 말씀 중에 오은영 박사님께서 토크뿐만 아니라 음악도 같이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좀 이렇게 첼리스트 요요마 씨에 집중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오은영 박사님으로 성격이 변화한 이유 그런 거 개발 과정을 좀 간략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 기자님 말씀하신 그 질문 취지는 저희가 이제 계속 요요마를 하다가 왜 갑자기 오은영 박사님이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요요마는 꾸준히 가는 테마라서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 최근에 요요마 선생님께서 이제 못 오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이게 시리즈를 계속 하다가 좀 누적된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게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님의 이런 그 저희 이제 회사의 취지에 딱 맞는 아이템을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게 웬 떡이냐 너무 반갑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제 어떤 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는 길에 하나 더 보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더?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셨잖아요. 박사님한테 질문 박사님한테 또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그 안에 답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가온 솔로이스트 외에 발달장애 예술가로만 구성된 예술단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장애 예술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단체에서는 장애 예술이란 결과보단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음악은 듣는 관객분이 듣고 감동도 받고 귀도 아주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주가 분들도 열심히 연습해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냥 장애인 연주가 분들이니까 우리 한번 가서 와 이런 일들도 있네 라는 걸로 끝나서는 이것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 연주가 분들의 이러한 연주 활동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술은, 특히 음악은 조화입니다. 다른 분의 연주를 잘 들어야 그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화음을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이분들한테 난봉불락일 겁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딛고 연습을 통해 이 화음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또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개인이 자기 안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도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을 조화롭게 잘 꾸려가야 갈등을 좀 줄이고 서로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과 여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세대와 세대도 조화를 이루어야 갈등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데, 어쩌면 이런 음악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화. 두 번째는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우리 삶이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편안해지고 또 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우리가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아주 작은 변화를 했을 때, 조금 더 힘을 합했을 때 우리 삶이 어제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놓으면 인간의 삶은 너무 불행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연주를 보면서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조금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 이분들의 연주를 보면서 발달장애라는 어려움은 없지만 보통 우리네 이웃들도 여기서 좀 희망을 얻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음악회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섬집아이 아까 연주할 때 보셨겠지만 윤건이하고 승희가 서로를 잘 보면서 이 상대가 연주하는 걸 잘 들으면서 본인이 거기에 조화를 이뤄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는데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네 삶 또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강재현 대표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장애 예술이라는 그 단어가 저도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긴 한데요. 그 저희 연주 주로 보러 오시면 그 누가 장애인이고 뭐 그런 거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연주 끝나고 나면 그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어느 분이 장애가 있으세요? 그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어쩌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disabled person 이 단어보다 a person with disability 이런 단어를 더 선호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음악 안에서는 그런 구분 없이, 그런 구분을 저희가 굳이 느끼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저희의 무대가 그런 메시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무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오은영 박사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번이 장애 유지자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동행이잖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보시면 토크 콘서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제가, 제목이 뭐 날마다 당당당, 뭐 1도의 변화 우리들의 마법인데, 그게 뭐냐면 2022년이 1도의 변화 우리들의 마법이고, 작년은 날마다 당당당인데, 그 연간 뭐 이렇게 주제가 제목이 바뀌어서 뭐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앞에 있던 이 타이틀의 이 콘서트와 이번 콘서트가 뭐가 다른 건지, 예를 들면 이번에 효성이 지원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되면 이 장애 연주자와 함께하는 이 토크 콘서트 경행은 그걸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때 뭐 또 다른
다르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박사님 왜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에 첫 번째 책을 쓰고 한 2년에 한 번씩 책을 집필을 해서 한 16권의 단행본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칼럼도 굉장히 오랫동안 네, 그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크 콘서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근데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는지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은 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뭘 본인한테 그렇게 뭘 사명감을 누가 억지로 쥐어준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저도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2주 만에 1900g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1965년생이니까요. 그때는 얘 나가면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숙아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폐렴까지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어릴 때 엄청 안 먹어가지고요. 삐쩍 마르고 잔병치레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아서 약간 놀림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어떤 어린 시절부터 쭉 크면서 전 굉장히 많은 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 그리고 제가 속한 지역사회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의사가 돼서 먹고도 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님들도 뵙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또 가운데 앉게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제 나름의 방법으로 그래도 죽기 전까지 조금 제가 할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외면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화두를 늘 던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엄청나게 뭘 큰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과 저의 건강과 여력이 있는 한은 우리가 반드시 좀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고 마음을 합해야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 잊지 맙시다. 이거 한번 그래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라는 화두 그런 화두를 늘 매년 토크 콘서트 때 제목으로 정해서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1도, 1도라는 게 각도로 보면 360도에서 1도입니다. 1도의 작은 변화의 시작을 하면 이것이 쌓이면 생각보다 나의 삶이 많이 바뀌어 있고 가족이 달라져 있고 사회와 국가가 달라진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 조금만 애써서 노력해 봅시다라는 의미였고요. 2023년은 우리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그냥 더 할 나위 없이 우리 삶 자체는 가치 있고 보람됩니다. 그냥 우리 당당하게 좀 살아봅시다. 이런 의미로 이제 2023년을 했고요. 올해 또 토크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잘 꾸려서 기자님들 한 번 더 이렇게 오시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효성과 계속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목소리를 내기 좀 어려운 그리고 조금 더 귀담아서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우리네 이웃들 그게 장애인, 장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는 자리는 계속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토크 콘서트는 우리 기자님들 꼭 오십시오.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물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육성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토크 콘서트 현장은
또 여기서 주는 그 에너지와 힘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혼자인 것 같지만 조금만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봐보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가실 수 있게 이런 이제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요, 이건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는 제가 계속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 연합뉴스 강혜란입니다. 그 오은영 박사님께 먼저 간단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 프로그램이 확정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토크 콘서트고 관객과 1대1 대화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관객이랑 어떤 대화들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 답변 듣고 다음 번 질문. 아, 네.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스포가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일단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이제 사연을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아주 재밌게 많은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마련이 될 거고요. 기존에 이제까지 있었던 토크 콘서트를 보면 직접 내 사연이 아니어도 우리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 또는 위로를 그래도 좀 주고 싶으신 분들,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 또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전해주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좀 다 따뜻하게 그 시간을 즐기고 가실 수 있게,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도 있고요. 또 모르죠. 제가 또 노래를 한 곡도 연습을 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작년에 했던 날마다 당당당에서 제가 거위의 꿈을 불렀는데요. 첫 회는 진짜 못 불렀습니다. 근데 연습도 조금 하고 매회 똑같은 걸 부르니까 마지막에 작년 마지막 공연 때는 네, 인순이 선생님이 보시면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큼 네, 자마자 찬란한 것 같긴 하는데요. 조금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오신 분들과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꼭 그 장애인 가족이 아니어도 어떤 분이신지 오셔서 좀 삶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다고 느끼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재미있을 겁니다. 네. 제가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매 페이지에서 사연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또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사연을 받고 있어서 그 내용도 또 이제 좀 주제로 담아져서 토크 콘서트에서 또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 네. 강자연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대 위에서는 이제 누가 장애 연주자고 비장애 연주자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연습 과정에서는 조금 겪는 부침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 연주자분들도 계시고 시각장애 연주자분들도 계시던데, 그 연습 과정이나 리허설 과정에서 좀 겪는, 딱 일반 비장애 연주자들로는 구성되지 않은 좀 특별함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다면 정윤건 연주자님도 좀 이번 공연 하시게 돼서 좀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먼저 좀 마이크를 넘겨서 네, 소감을 좀 네. 온 돌로이트트 활동으로 단원들과 같이 연주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모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웰치 아트 센터에서 연주했던 게 기억에 남고 교회 보도원 직구들, 고모들, 사촌들이 와서 축하해줘서 감사했습니다.
무대에 들 때 관객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면 기분이 좋은데 연주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장윤건 연주자가 즐겁다고 되게 침울하게 얘기하셨는데 즐거운 표현입니다. 저희 진짜 즐겁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진심으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저희 너무 즐겁게 하고요. 특히 물론 뭐 장애가 있는 연주자들이 이렇게 되게 훌륭하신 연주자분들이랑 같이 실내악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배우고 실제 혼자 악기 연주하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발전을 하는 걸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장애 없으신 연주자분들도 저희 연습이랑 연주에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치열하게 이렇게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디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얻고 간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각 연주자들의 레벨에 맞춰서 편곡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런 연출과 편곡에 신경을 써서 무대를 만들어 갑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내용을 또 이제 함께 연주하시는 김한 첼로리스트님께도 한번 동일하게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또 일반 오케스트라랑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또 환경이 틀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말씀하셨다시피 뭐 되게 즐겁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뭐 연주하면서 또 뭐 이런 에피소드라든지 환경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 일반 프로 앙상블은 이제 좀 최상의 연주 결과물을 이제 관객분들한테 전달해 주는데 어떤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저희는 이제 같이 함께 나가는 그 과정에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그 결실이 또 관객분들한테 어떠한 울림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한 해 한 해 연주회가 이제 거듭될수록 친구들이 사실 소통이 이렇게 서로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서로의 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하고 또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더 좋은 하모니와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우리도 정말 프로 연주자들이 하는 것처럼 수준 높은 공연을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온 솔로이스트의 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첼로하는 재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가끔 지도를 하는데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손가락 하나하나를 직접 짚어주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당장에 이해하는데 불가능해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에 대한 열정, 첼로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리허설 때 정말 그 불가능해 보였던 거를 만들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간이 정말 걸릴 뿐이지 불가능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연습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할 때라든지 이제 연주 있을 때 백스테이지에서 그 연주를 기다리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수한 마음에 저 또한 위로를 받고 그들이 정말 음악을 대하는 자세, 정말 열정을 가진 자세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초심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너무나도 보람되고 참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함께 연주하는 음악이 장애 및 비장애 아이에게 각각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이제 궁금하다는 또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전문가 입장에서 박사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애 비장애의 구별은 있죠.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냥 우리의 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는 선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쉽게 부모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도 이들의 이 부모들의 굉장히 소중한 너무나 귀여운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래도 같이 손을 잡고 나갈 수 있게 키울까. 이분들은 평생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꼭 발달장애가 아니어도 요즘 사고도 많기 때문에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꼭 그 먼 이야기, 나는 절대로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화, 그리고 인간은 협동과 협조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냥 당사자처럼은 못 느껴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인식은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음악을 통해서 이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목표가 있고 그것을 열심히 해나가고 그걸 통해 희망을 놓지 않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 또 장애가 있는 윤건이와 승희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화음을 맞추는 거, 연주가와 관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음악은 인간 모두에게 창의적 뇌를 발달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뭐 AI 막 이런 이제 세상이 됐는데요. 우리도 발달시켜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창의적, 창의성. 이거는 예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즐기시면서 또 조화로운 삶을 좀 하루 경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에서 박사님께 부담 이런 질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 네. 어떤 부담이냐면 하나는 방송과 공연 등 꾸준히 관객들과 소통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살짝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따른 부담은 없으신지와 그리고 또 오은영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위로가 되는 장르로 이렇게 브랜드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또 부담은 없으신지에 대한 부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담 많이 드립니다. 나이가 조금 더 젊었으면 훨씬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2024년인데요. 58, 그것도 어쨌든 한 살 좀 더 네, 젊어져서 네, 58인데 한국 나이로는 59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살다 보니까 조금 그 부담을 좀 그래도 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언제나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소통하기 때문에요. 부담스러워도 열심히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요. 네. 어떨 때는 밥값도 제가 내줍니다. 네, 떡볶이집 이런 데가 밥값도 내주고요. 이렇게 소통하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거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또 그런 성격적인 특성도 조금 도움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부담 많이 됩니다. 부담 많이 되고, 이런 이제 방송은, 이런 컨텐츠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더라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 또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 하기 때문에, 언제나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이 좀 있죠. 그리고 그때 언제나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 일반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분들을 잘 보호하고 이들의 삶을 존중하고 절대 자극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네, 뭐 그냥 많은 분들을 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숙명이 아닌가 싶고 그냥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감당하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부담 많이 됩니다. 너무 아픈 화살은 저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조이데일리 장병호 기자고요. 강장현 대표님께 질문이었는데요. 아까 강원소 로이스트를 어떻게 좀 창단하게 되셨는지 계획이랑 왜 장애인이랑 발달장애인이랑 같이 단체를 만들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021년 말에 하나의 연주회를 이제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 지금 음악 감독님이신 이제 김유영 감독님이 10년 넘게 가르치신 이제 비올리스트가 오늘 여러분 보신 섬지바리 연주와 백승희 연주자였어요. 그분들과 이제 제가 같이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실외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무대에서 이제 늘 감동을 전해야 되는 연주자로서 이런 것이 굉장히 새로운 울림을 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강원 솔로이스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저 세계일보 이강환 기자인데요. 그 이어서 대표님께 그러면 단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콘서트 연주 프로그램은 선정, 되게 의미를 담아서 선정한 건지, 그 이번 구성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좀 선곡한 건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 수원 지역에 대부분 살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 지역에 이제 그 통합 교육을 하는 학교의 졸업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베이스로 또 그 학교의 특수교사 선생님들과도 연관되어서 저희가 그 졸업생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다양한 배경의 연주자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고 컨택하고 영입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월에도 저희가 새롭게 만난 작년 연주의 과정에서 새롭게 만난 친구가 또 연주자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자연스럽게 약간 가족이 되는 과정 같아요. 이렇게 무슨 오디션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면서 저희가 이 단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곡목은 이제 저희는 아주 정통 클래식을 하기 원해요. 그리고 저희 연주에 그런 클래식들이 굉장히 진지한 곡들이 들어가고 동시에 또 들으시는 분들과 굉장히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울림이 있는 그런 곡들 선곡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시면 아 이 곡 이렇게 알만한 그런 익숙한 멜로디의 곡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재미와 감동이 함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 또 있으셨어요. 나원정 기자님. 아 나원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감사드려요. 박광 기자님. 저도 단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부분적으로 답변은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장애 연주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장애 연주자들께서는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피아니스트이고 저희 음악 감독님 비올리스트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와 함께 연주하는 저희 동료들 중에서 뜻을 함께하는 분들 예.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과정이 리허설의 과정이 정말 한 번만 연습해도 될 걸 저희가 한 달씩 만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연주자들과 저희가 함께 해야 돼서요. 실력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그런 연주자들 저희가 모셔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음악이 이렇게 좀 음악도 이제 비장애나 장애 상관없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 좋은 영향을 다 내다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권유를 하고 싶지만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설득을 하는데 팁 같은 것이 있다면 대표님과 또 선생님 두 분 다 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싫은 거 시키면 엄청 싫어하죠. 네. 근데 이제 음악은 뭐든지 예술 활동이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뇌의 발달과 정서적인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초등학교 교과 과정 중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악 활동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교과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이제 일반 장애가 없는 일반 아이들은 본인이 좀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완벽주의의 육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피아노 한번 해볼래? 그러면 못 그만둬요, 결국은. 네,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둔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네, 이거를 그만두게 하면 얘가 평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그만두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들어서 잘 못 그만두게 하거든요. 저는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은 아이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을 겪고 나가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장애나 비장애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러나 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이가 경험해보고 조금 편안하게 또 결정할 수 있고 또 좀 쉬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라는 흔히 말하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패자 보활이 좀 없죠. 그래서 뭔가가 이제 기회를 한번 잃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너무 비장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창의적인 뇌가 발달을 하려면요. 생존과 관련 있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면 창의적 뇌가 잘 발달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과정을 비장하게 하면 오히려 네, 뭐 좀 별 도움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어떨까 싶고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칠 때 연주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네가 연습도 하고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과의 과정에서 네가 아까 말씀드린 협동과 협조,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 특히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루틴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라는 구조 안에서 이것이 반복이 되면 굉장히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뭐 비누를 만드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요리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커피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꼭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업적 재활의 의미만이 아니라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매일매일 삶에서 열심히 매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 일부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또 음악을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좀 잘 보시고 우리 아이가 조금 편안해하는 거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을 잘 선택하셔서 그것이 꼭 음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와 같이 매일매일 조금씩 그 아이의 삶의 구조로 좀 만들어줘서 이것이 하나의 삶이 되고 이것을 열심히 해나가는 걸 통해 삶을 지탱해 나가고 또 여기서 조금씩 제가 말씀드린 1도 아주 작은 변화가 조금씩 쌓이는 것 자체가 좀 그냥 희망이 좀 될 수 있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아이와 이런 음악 활동을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네 그리고 뭐 장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과보다는 그냥 나의 삶의 매일매일 하루에 그 과정을 좀 더 잊지 않고 잘 기억했으면 하는 게 언제나 저의 바람입니다. 네. 네, 강자연 대표님께도 동일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전 질문으로 봤는데 평소에 많이 받는 질문이어가지고 아이가 안 하고 싶어 하면 시키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부모님들이 악기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는 글쎄요, 이제 악기를 오래 한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친구가 돼요. 평생. 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좋은 거는 아닐 수 있고 이게 직업이 되면서 더 치열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되는 악기가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성인이 됐을 때 직업에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선택하는 직업군이 제한적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바리스타라든가 뭐 이렇게 몇몇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제한적인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음악가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 그것이 하나의 장애가 있지만 또 재능이 있는 특별히 그런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직업군이 되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어떤 통로가 음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 효력인데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런 단연간의 연습 그런 훈련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좋은 면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 하나의 직업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도 있도록 저희가 그런 면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연주자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또 가온솔리스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 질문에서 제가 또 이제 또 따로 문자를 받은 게 있는데 상무님께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풍성컬처 시리즈의 기업이 문화기업 프로그램에 하는 의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시게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 조금 아까 제 박사님께서 미리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그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일 큰 기대치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컬처 시리즈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요요마라는 분이 대단한 첼리스트이지만 그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 연주를 그 멕시코에 이제 저기 대통령이 이상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 장벽을 칠 때 저 멕시코에 가서 연주하고 이쪽에 미국에서 연주하면서 우리는 이 장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컬처 시리즈를 할 때 그분이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지만 거장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로 이렇게 그 발달장애인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였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짧은 순간일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굉장히 영원한 그 영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냥 운영 박사님께서
뭐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책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아일보의 컬럼니스트를 계속하실 걸 제가 잘 읽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 내용을 보면 참 그 이 깊이 있는 사고,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 가져다 주는 어떤 의미 이런 게 다 내재돼 있어서 그거와 이제 이번에 가온 솔로이츠가 갖고 있는 이념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회사의 이념 이 삼박자가 딱 맞춰서 셋이서 동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분만 더 받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내용이 되게 많이 다양하게 오가서 또 이제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생각이 나시면은 저한테 문자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씩 저희 이제 공연에 대한 이제 좀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한 분씩 하시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할게요. 아, 제가 또 뭐 문자인데요. 전 딴 거 없습니다. 기사 잘 많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온 솔로이스트와 또 오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죄송합니다. 이 콘서트로 제가 목이 단원 가온 솔로이스트 단원들이 다 좋은데 다 좋고 친하게 지냈는데 젤로와는 제어이와는 갓 많이 친합니다. 저희가 어떤 장애 극복의 스토리,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해서 뭐 이런 대단한 성과를 내고 그런 것들 뭐 귀하게 듣고 감동도 받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저희가 사실 윤건 어머님께서 백스테이지에서 저에게 해주신 얘기예요. 극복을 하지 않더라도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좀 더 성숙해지고 그런 시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희 동행 이 공연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울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저희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토크 콘서트가 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도 좀 풀릴 것 같고요. 오늘은 따뜻한데 얼마 전에 굉장히 추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 콘서트에 오셔서 좀 따뜻한 온기 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우리 장애와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율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꼭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모두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그냥 그날 오셔서요. 그냥 아주 한겹 따뜻함을 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을 거고요. 네, 여러분 오셔서 마음 훈훈하게 느끼고 돌아가실 그런 귀한 자리 잘 만들겠습니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사님도 꼭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연은 오늘 2월 3일 토요일.